오케이, 벤준호 읽기 연습입니다. 가볼까요?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계속해서 읽어봐.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Throw가 아니고 혀를 살짝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Throw. Throw. 오케이, 계속해서.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 S는 안 보이나요? 무신가요? 아니요. 저딴 거는? 오케이, 계속해서.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you what is inside. 다시 읽어볼까요? Us. 오케이, 잘 읽었어요. 전보다 훨씬 낫네요. 계속해서. They will feel. They will feel us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읽어보세요. Feel. Fell. Fell. 읽어보세요. Tell. They will tell us.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Okay. 아, 지금. 넌 이해력은 좋은데 너 듣기 시험 정말 걱정된다. 이건 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니. Also, they will buy. Also, they will buy food for you. For us. Also. 누가 그렇게 읽으래?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They buy food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Okay, 계속해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Okay. What the smart refrigerator? Okay. 자 그럼 이제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우리는 가끔씩 발견한다.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우리들의 냉장고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왜 거기서 스탑합니까? 하다시 더즈. 그렇죠? 이게 뭐 한다는 뜻이죠? 가끔씩. 하다시 더즈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는 그 위 누가 가끔씩 발견하니까? 우리가 가끔씩 발견하니까. 그렇죠. 하다시 더즈죠. find 뜻이 뭐예요? 찾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게 무슨 하다시 더즈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다시 더즈면은 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S부터 있으면 더 뭐 더즈 숨어 있는 겁니까? 더즈는 무슨 씨한테 숨어 있는 겁니까? 하다시. Sometimes 뜻이 뭐라고? 가끔씩. 그 무슨 씨인데? 어떤? 어찌 씨거든요. 하다시에 숨어 있으니 뭔 소리 합니까? 무슨 하다시 더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 그는 가끔씩 발견합니다.
she sometimes finds. 그녀가 가끔씩 발견합니다. She sometimes finds. 그것은 가끔씩 발견합니다. It sometimes finds. 알겠습니까? 뭐 네. he, she, it도 아닌데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we인데 무슨 하다시 does입니까? 어? 뭐 여기 s 붙어있으면 뭐 이건 단어 자체가 sometimes 뭐 이건 does가 숨어있는 거 아니고 어찌심..뭐야? 뭐야 너는? 어찌십니다. 어찌 발견한다고? 가끔씩.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아. 방법 이게 어찌십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우리가 가끔씩 버린다며. 네.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오케이. 그러면 두가 어디한테 숨어 있는데? Throw away의 뜻이 뭐예요? 버리다. 그러면 away는 어찌시고 얘는 던지다니까 원래 뜻이 얘가 하다시네요. it은 뭐 대신 왔나요? 오래된 음식. 오케이. 그래서 얘는 영어로 하면 그 오래된 음식이니까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aw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얘 뜻은?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양념시 will의 뜻이 뭐예요? will의 뜻. 뭐뭐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할 행동이니까 미래에 할 행동이니까 will 같은 게 필요하네요. 미래에 할 행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의 뜻은? 스마트 있을 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냉장고 똑똑한 냉장고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 사이에는 이 문장 사이에는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떤 질문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질문이 끼어들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y we? 'Why will we in the future never?' 자, 이거 뭐 누가 다 부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를 막 집어넣습니까?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오케이. 그래서 왜 우리는 미래의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게 될까요?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ill we never throw food away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 오케이. 이해력은 아주 좋아. 균형이 안 맞아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이 하는 건 계속해서 너 반복시키고 듣고 말하고 따라하라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속에서 아 리프리저레이러라고 왜 얘가 리고 얘가 프리고 얘가 저레이터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네. 오케이. 하지만 넌 잘 놀고 있으니까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Sometimes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it. 뜻은
똑똑한 냉장고. 스마트 해도 되고. 스마트. 스마트 냉장고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니터들을 그것들을 문에 그리고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데이 그것들이 알려주 show의 뜻 단어 할 때 했고요. show 보여주다 그것들이 보여줄 것이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육입니까? 아니 They will show us us we하고 관계 있는 단어인데 we는 우리는 이고요 us는 우리에게고요 우리를이고요 무엇이 안에 있는지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 양념식 wi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다시 end 다음에 또 누가 다 또 나왔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 오케이 show의 뜻은 show랑 보여 보여주다 여기서 뜻 얘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는 뭐 대신 왔나요?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가 보여줄 건가요? 아니 스마트 냉장고에 모니터가 모니터 달려있는 문에 붙어있는 모니터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데이는 영어 그대로 고치면 The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됐습니까? 네. 요즘 이런 거 이제 슬슬 나오잖아. 네. 그쵸? 오케이. 한번 도전해보자. 가볼까? Smart refrigerator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뭐가 들어 있는지 what is inside 뭐가 들어 있는지 what is inside 그래서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들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오케이 우리들의 음식이 오래됐을 때 When our food is old 뭐라고요?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y will tell us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뭐라고요?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오케이. 그다음에 us are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us 또한 그것들은 음식을 살 것이다. 너를 위해. For you야? 아, 우리들을 위해. Okay, for 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Foo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they will bu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다시 아 양념시빌 물론 하다시도 있지만 양념시가 먼저 보이네요. Okay, 뭐라고요? Also, they will buy food for us. They will buy food for us. Okay, 계속해서 your lip.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is too old here 너의, to buy new milk.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나 너의 우유가 너무 너의 너무 우유가 너무 아 우유가 오래되었어. 여기를 클릭해라.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해. 그렇지. 내가 뭔 얘기할지 알지 않나요? 네. Buy의 뜻은 사다. To buy는 몇 가지? 네 가지. 뭐뭐뭐. 사기 위한 사는 거 사기 위하여 사서. 오케이. 역시 머리는 좋아. 오케이. 도전해 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Your refrigerator will say. Your milk too old is too old. Click here to buy new milk. Okay.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 smart refrigerator. 뜻은 이거는 what은 묻는 말 할 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what의 뜻은 정말로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스마트한 냉장고. 됐습니까? 와 진짜 똑똑한 냉장고네. What a smart refrigerator. What a smart refrigerator. What a smart refrigerator. 깜짝 놀라는 말,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네. 예. 그 챙겨 가시고요. 네.